네, 그럼 챕터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항을 했죠. 개항을 하면서 이제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미국과는 조미소통상 조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1882년도에 조미소통상을 체결하면서 서양과도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이제 개화 세력이 어떻게 대두했냐. 이런 어떤 개화의 분위기는 어떤 방법에서, 어떤 움직임에서 이런 개화의 운동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개헌을 대두입니다. 아까 봤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요 양반이었고요. 요분들은 이제 중인칭이었습니다. 요분들은 이제 우리 조선 후기부터 무리 익었던 실용적인 학문, 즉 북학파였었죠. 북학파의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서양 근대 사상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오경석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지만 역관 출신입니다. 역관이 뭐냐면요, 통역관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단의 이제 통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파견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양의 문물들을 많이 가져온 겁니다. 청나라에 전래된 서양의 문물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그런 지리서들이 있어요. 서양의 지리서들. 그런 것들이 회곡도지 영환지략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역관이었던 오경석이 청으로부터 가져오면서 당시에 우리의 어떤 근대적 세계관을 약간의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오경석이 가져왔던 대표적인 책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분으로 나온다 하면 이제 우리가 통상 개화론자들하고 이제 약간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런 개화 사상의 영향은 또 누가에게 주냐? 자, 이들이 바로 이제 통상 개화론자들이 결국 나중에 개화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김옥균 등 양반 자제에게 전파되면서, 자, 이 통상계열자들에게 이제 개화사상을 전파받았던 이들은요, 1870년대 말부터 점차 중앙의 정치 세력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에 상당한 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좀 해두시자고요. 그럼 우린 결국 누구를 배우는 거냐?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김옥균 등의 바로 이 개화파들이죠. 개화파들이 이제 어떤 개화 정책을 펼치냐?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화파들의 두 흐름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위에다 적어놨죠. 이 개화파들의 두 흐름은 언제 이렇게 개화파가 나왔냐? 우리가 아까 앞에 봤던 개화파들은요, 그냥 이두 개화파를 다 개화파들이에요. 개화파인데, 요게 이제 개화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화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이모군란 직후입니다. 지금 당장 이모군란은 뒤에 가서 배우는 사건인데, 그 이모군란 직후에는 이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일단 나눠지는데,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고. 네. 온건계파는 어떤 애들이에요? 아, 요거는 약간 온건계파들은 요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아, 약간 노장파들입니다. 반면에 요쪽은요, 약간 소장파들, 젊은 어떤 무리의 관료들이 바로 이제 이 급진계파로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요, 이모군란 직후, 자,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을 간단하게 뒤에서 볼 거지만, 막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모년도에 있었던 99년들의 반란이에요. 요게 82년도에 발생하거든요. 자, 이 이모군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요 이모군란 이후에 사태가 어떻게 변하냐? 결국 이모군란은 결국 청나라 군대에게 결국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 군대가 바로 이제 이 당시 조선 정부에 도움을 줘갖고 결국은 어떻게 한 거야? 이 99년대 반란을 진압을 한 거예요.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한 다음에, 자, 타국의 군대가 들어왔다. 들어갈까요? 자국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뭐 하냐면 내정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내정 간섭. 내정 간섭이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누구의 내정 간섭?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거죠. 자,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면서 당시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친청 보수화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친청 보수화. 자, 요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요거는요,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친청 보수화된다. 우리 정부가 왜 친청 보수화냐? 청나라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들의 군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그 다음에 보수화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개화를 한다, 안 한다. 개화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개화의 의지가 꺾인 거예요. 이 82년을 기점으로 정부 자체는요, 당시 민씨 정권, 정권이 아까 민씨 정권이었죠? 민씨 정권은 친청 보수화되면서 더 청나라에 의존적이 돼버리고, 대외 의존적이 돼버리고, 더 이상의 개화를 조금 중단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출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세력들이 개화파 중에서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왜 개화를 중단하십니까? 라면서 이제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진짜 개화다. 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을 개화당. 우리가 처음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독립당. 이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반면에 이들은요, 정부에게 약간 좀, 호의적이었던. 그렇습니다. 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개화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99년대에 반란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개화를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정부에 건의했던 애들이야.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비판한 거지. 니들은 말이야. 맨날 옛날만 지키려고 하는 거지. 옛 것만 지키려고 하는 놈들이야. 수구당이야. 그리고 니들은 맨날 청나라한테 사대만 하려고 한 그런 당이지. 언제까지 청나라에 우리가 간섭을 받을래? 하면서 청나라에 사대하는 그런 당이다. 그래서 사대당이라고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건개화파니 급진개화파니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아마 사료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개화당이니 독립당이니 그다음 수구당이니 사대당이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들을 비판할 때 너희들은 사대를 하는 사대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불렀던 용어들은 수구당, 사대당, 개화당, 독립당으로 불렀다고요. 그렇죠? 알겠죠? 이렇게 자신들을 개화당, 독립당이라면서 이들을 사대당이라고 비판했던 게 바로 이 급진개화파들입니다. 당연히 뭐 이들은요 정권의 어떤 보수화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들이었겠지. 그러니까 결탁했던 애들이고 이들은 약간 좀 명문가 자제긴 했으나 약간 좀 젊은 개화에 적극적인 그런 어떤 세력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청의 양문동을 받아들여서 빨리 하자? 아니 천천히 하자. 우리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에 필요한 것들, 무기 이런 것들 있잖아. 과학기술, 무기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라면 이들은요 다 바꿔야 된다. 싹 바꾸자는 얘기예요. 당시 이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갖고 우리도 싹 바꿔야 된다. 일본처럼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이들의 어떤 모델이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당시 이제 일본의 1868년도 있었던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의를 배역을 모델로 해가지고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이쪽은 우리의 도, 정신은 지키되 서양의 무기, 과학기술 같은 이런 것들만 배우자라는 건 다 바꾸자라고 했던 거죠. 자, 결국은 누가? 이쪽이 바로 정부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친청 4대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당연히 뭐 어떻게 할까? 그도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데 빨리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는 쪽이에요. 이쪽은요. 안 됩니다. 청해 언제부터 청해 간섭? 언제까지 청해 간섭 받을 거야? 그래서 정부의 4대 정책, 청해 4대하는 그런 4대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세력이 되는 거죠. 지금 이모골란 지켜 그럼 권력을 잡았다는 애들이 누굴까? 당연히 민시정부가 결탁했던 바로 이들이 되겠죠. 이따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임원군란 직후에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때 이제 당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개화파들은 이렇게 먼저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개화정책기구인데요. 자, 개화정책기구. 당시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개화를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임원군란 터지기 전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때는요. 아직까지 개화파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이 분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오죠. 시험에. 요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지. 우리는 일단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을 했고요. 언제? 1876년도 강화도 지역을 통해서 개항을 했고요. 이제는 개화로 가는 거지. 개항은 이제 앞마당을 살짝 열어준 건데 이제는 뭐예요? 다혈질 거예요. 이제 좀 오픈하자 라는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통리기무아문을 뒀고 그 아래다가 12사라고 하는 기구를 뒀는데 이 12사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냐면요. 다 볼 필요 없어요. 뭐 군무사, 함선사, 사대사, 통상사, 교린사 등등의 뭘까? 사대사, 통상사, 교린사 주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부서예요. 아까 봤지만 함선사라든가 아니면 기계사 이런 것들은 다 뭘까? 군사와 관련된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개화정책의 방향은 외교와 군사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12사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와 군사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뭘까? 첫 번째. 군제개혁을 볼 겁니다. 군제개혁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근대시절 들어왔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외교 업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교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배워야지. 우리 근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절단들을 파견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파견했던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생되는 게 뭐냐면 군제 개편이겠죠. 당연히 군사적인 개화니까 군제를 개편해야 된다. 군사제도 개편입니다. 여기에 뭐 한다? 사절단 파견하는 거야. 사절단을 파견했고 결국 이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뭘 이루는 거야? 근대 시설들이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하겠죠. 요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 개화 정책을 통해서, 개화 기구인 통리 개화를 통해서 요런 것들을 실현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지. 자, 첫 번째 군제 개혁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 때 중앙군이 있었죠. 중앙군이 5군영이었습니다. 훈련도감부터 해서 뭐 총용청, 어영청, 수어청, 마지막 금의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5군영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요 5군영을 굳이 5군영 할 필요 없다. 2형으로 축소하자라는 쪽이었죠. 2형. 그렇죠? 2형으로 하고 그 이 5군영이 주던 비용을 2형으로 축소하면서 비용을 줄인 다음에 요 남은 비용을 가지고 뭐 하자고? 새로운 신식군대를 키우자라고 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별기군을 창설하는데 이 별기군의 이 교관이 누구였냐? 교관이 일본인이었어요. 호리모토란 놈이야. 교관이 일본인이었습니다. 호리모토 일본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형으로 축소한 거지. 무2형, 장어형에 2형으로 축소해 개편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우리 본래 기존에 있었던 우리 정규군대가 어떻게 된 거야? 구조도 좀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2형에 있는 이 90군인들이죠. 어쨌든 2형으로 축소했지만 어쨌든 90군인들이고 신식군대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신식군대에게는 무기라든가 아니면 뭐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월급 이런 것들을 잘 줍니다.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사실은 무리 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아낌없이 그들에게는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건데 반면에 2형은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그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거기다가 월급까지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임오군란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따가 임오군란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했다? 군제 개편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 사절단 파견하는데 사절단 파견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사절단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신사 파견했고요. 조사셋단 영선사 보빙사가 있는데 이 통리 기무 아문을 통해서 파견한 사절단은요. 요 두 개예요. 조사시찰단이랑 그다음에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요 두 개는 뭘로? 예. 조사시찰단과 명선사는 통리 기무 아문의 정책 아래 파견된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수신사 같은 경우는 통리 기무 아문 때문에 파견한 사절단은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조약이 이제 두 나라 간에 이제 정식 조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약 체결에 따라서 정부에서 파견한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미야. 좀 약간 좀 그 배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수신사 파견은 일본에 보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뭐 당시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조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약의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기능에서 이렇게 파견한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사 파견은 1차 때 김기수고요. 중요한 게 이거잖아. 그렇죠? 1차 김기수도 중요하지만 요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아까 우리 배웠잖아. 2차 수신사로 갔다 왔었던 김홍집이 당시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센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글을 갖고 들어왔고 요게 이제 나중에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봤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2차 수신사 갔다 왔던 김홍집의 이 조선 책략 유입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게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봤지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고 통리기무 아문 설치 이후에는 조사시찰단은 다시 일본에 보냈고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알겠죠? 조선의 선비가 일본을 시찰하고 온다라는 이름의 조사 시찰단입니다. 자, 그런데 비밀리에 파견했고 비공식적이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일본에 뭐 문물을 배우러 가겠죠. 그렇죠?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문물을 배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물을 배우고 오기 위해서 일단은 비밀리에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가냐? 부산을 통해서 건너가야 돼요. 부산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에도로 가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가려면 당시 서울에서 관리 사절단이 이제 부산을 통해서 일본을 건너가려면 영남 지방, 즉 경상도 지방을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지나쳐야 되는데 경상도에는 상당히 좀 당시에 이런 어떤 근대 문물 수용에 상당히 좀 배척했던 이런 주로 이제 양반 유생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에 시찰하러 갑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들이 당연히 우리의 어떤 사절단을 곱게 보내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비밀리에 파견한 거야. 우리는요 일본의 그 뭐 문물을 공부하러 문물을 가져오러 가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요 지금은 조사 시찰단의 이름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사 유람단. 아, 우리는 그저 일본을 유람하러 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파견했던 거지. 그리고 비공식적.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경상도에 있는 양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리,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파견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선사는 일본에,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으로서, 아까 개화파 중에 한 명이었던 김윤식이 인솔했고요. 텐진에 있는 무기 공장을 시찰하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 방법 등을 이제 익히러 갔다 왔던 건데, 이게 이제 무기 제조법 습득을 제대로 못 하긴 해요. 1년 동안 했는데, 이게 이제 비용 부족도 있어. 비용적인, 개화 비용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 개화 비용이 부족하기도 했었고요. 등등 해서 1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뭘 때문에? 재정 부족으로. 자, 습득했지만, 귀국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 부족, 즉 지원 부족이죠. 저 재정 부족으로 귀국 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 후에는 그래도 공부했던 거 텐진 귀국이라는 곳에서 무기 제조법을 공부하고 왔으니까 뭐랄까 뭐 그 비슷한 걸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기기창이라는 거야. 그 영선사 파기 후에는 국내에다가 기기창이라는 무기 공장을 설치하기도 했었는데 뭐 제대로 쓰여지기는 제대로 이게 기기창이 활용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래도 봐주세요. 영선사 파견 후에는 뭐 했다고? 무기 제조법을 습득했으니까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설치했다.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기창. 알겠죠? 자, 보빙사는 우리가 역시 아까 통리기무함이 아니고 뭐 때문에? 미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에 파견했던 겁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그쵸? 두 나라 간에 역시 또 근대적인 정치적 조약이 체결되니까 거기에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뭐 정책 논의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파견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물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우리한테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근대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게 되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는 전관 대신 요거 좀 가끔씩 요거 우리 선지형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관 대신 민영희, 그 다음에 뭐 홍영식, 뭐 서광범 등등의 이런 개화파의 인물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절단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사절단은 여기 구분하세요. 첫 번째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로, 그 다음에 통리기무함이라는 개화기구를 설치한 다음에는 조사시찰단과 영선사 파견. 영선사 파견은 기기창 설치의 배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위는 보빙사 파견. 알겠죠? 전관 대신 민영희 등이 파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리면 이렇게 사절단은 파견합니다. 군제 개편했죠? 사절단 파견했죠. 이제 근대 시설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지. 이론을 배웠잖아. 그렇죠?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론을 배웠으니까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방문국이라는 인쇄소. 이게 다 80년대입니다. 80년대 초예요. 이게 개화 정책 실시 이후입니다. 자, 방문국은 지금 좀 근대적 인쇄소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운영했던 인쇄소. 자, 인쇄소인데 신문사 아니에요. 인쇄소인데 여기에서 뭘 파견한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순보를 처음으로 여기서 발행을 한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최초류는 제일 중요해. 요건 뒤에 가서 역시 우리 근대 언론을 배우면서 점검할 겁니다만은 요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신문이요? 최초의 신문 아니에요. 최초의 근대적 신문입니다. 근대적 신문이 한성순보를 간행했다. 한성순보 이름에서도 순보잖아.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 하잖아요. 그렇죠? 열흘마다 발행하는 겁니다. 열흘마다 발행하는 정부의 신문입니다. 관보라고 하죠. 정부의 신문을 관에서 발행한 신문이다. 그래서 관보라고 했고요. 양반들에게 거기 개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순한문으로 구성된 그런 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기기창은 아까 언제요? 우리 영선사 파견 후에 이제 국내 와서 설치했던 거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전환국 같은 것도 설치됩니다. 전환국은요, 뭘까? 지금으로 치면 조폐공사.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곳. 이런 것도 우정국. 지금 좀 우체국이죠, 우체국. 그쵸? 우체국, 우정국 같은 이런 어떤,
근대적 기구를 또 설치하게 됐다. 특히 우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 보빙사 파견 후에 이에 돌아오셔서 이제 설치했던 게 바로 우정국의 홍영식이 당시 우정국의 처음으로 총국, 우정총국의 짱을 맡았던 게 홍영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같이 점검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봤고요.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반발을 하겠죠. 항상 개화 정책을 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이 개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항상 개화에 반발했던 분들, 그렇죠? 개화 정책이 있으면은 개화 정책을 실시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반발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무조건 근대화, 뭐 근대화하면서 뭐 동도석이든 문명개화든 다 싫어 이거야. 다 싫어. 옛날 것을 지키자 이거야 이분들은. 이분들은 개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빨리 하냐 천천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싫어. 그냥 싫은 거야. 위정척사라고 하죠. 위정척사. 자, 여기서 뭘 겁니다. 위정은 뭘까? 위정은 바른 것이야. 바를 정자입니다. 바른 것은 위, 방위. 우리 방위산업, 방위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 지키다. 성리학 지킨다. 이건 우리의 옳은 것들이야. 바른 것은 지켜야 돼. 그 바른 것은 바로 우리가 성리학인 거지. 그걸 지켜야죠. 지키고는 뭐 한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척사. 예, 척사는 사악한 걸 배척한다라는 의미의 척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위정척사 세력 또는 위정척사파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개화 정책을 하던 개화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건과 급진으로 나눠지게 되지만 요거는 개화파에서 나눠지게 된 거고요. 위정척사는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이분들은 일단 개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자, 이분들의 어떤 그런 반발의 어떤 모습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대별로 한번 끊어볼까요? 10년별로 한번 끊어볼 겁니다. 자, 1860년대에는요, 이들은요, 병인양료,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흥선대응으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들이 뭐였냐? 당연히 저들의 어떤 수교, 저들과의 수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척화,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는 거야. 화해하는 것을 배척한다라는. 그리고 주전, 싸울 것을 주장한다. 한마디로 화해하지 말고 싸우자 이거지. 자, 뭐예요? 통상 반대입니다. 반대운동. 반대운동을 펼쳤는데 어떻게 했다? 성공했죠, 이때는. 성공했습니다. 왜? 대원군이 통상수교를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장이 그때 대원군과는 맞았던 거죠. 우리가 양반들이 아까 왕권, 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양반들의 반발에 불러일으켰던 몇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뭐 서원철폐라든가 아니면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아니면 호포제 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반들이 되게 싫어하던 거였는데 자 이거는 뭐 어때요? 괜찮은 거야. 그래 요건 맞네 우리하고. 그쵸? 대원군하고 이거는 참 맞아떨어졌던 거죠. 자 반면 근데 대원군이 하야하던 1870년대 가면 이제 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제는 우리가 개화를 할 때가 됐다 해서 통상 개화론자들이 대두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누구랑 일본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강화도제 체결하려고 하자 당시 최익현이란 분이 한 분이 이분들이 하신 거죠. 이분이 이제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최익현이 대표적인 상소문이 오불가소. 우리가 근데 조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된 다섯 가지 이유, 개항을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이유 해서 다섯 가지 안 되는 이유에서 오불가소라고 하는 걸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외양일체론. 자 이거 잘 보세요. 외놈, 그쵸? 강화도 조약 체결하려고 하니까 외놈과 양놈, 서양 애들은 같은 애들이에요. 서양과 양놈들은 같은 놈들이니까 당연히 그들과 서양 애들하고도 뭐 조약을 체결한 건 안 되지만 저 외놈들하고 똑같은 외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들도 안 되니까 개항 반대 운동 하지 맙시다라고 했던 건데 했어요, 못했어요? 강화도 조약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들의 이런 어떤 입김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각 시대별로 보자고. 이땐 실패. 대원군 때는 성공을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계속 실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 이때부터는 이제 개화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빨리 하냐 천천히 하냐의 그 문제인 것뿐이죠. 알겠죠? 자 80년대 가겠습니다. 80년대는 조선책략이라는 걸 유포합니다. 누가 유포했죠? 방금 전에 봤잖아? 2차 수신이라고 했던 김홍집이 유포를 했습니다. 자 김홍집이 유포하면서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여기에 이제 조용히 계셨던 지방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계셨던 이황의 후손이었던 이만손이란 분이 뭐한 거야? 영남만인소를 올린 거예요.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유생들의 상소문을 갖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고종한테 어찌 모르는 나라를
혐의가 없는 나라. 당시 이게 이 조선총의 내용이 뭐였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과 결일과 연미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소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러시아를 맡겼는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야? 혐의가 없는 나라야. 혐의가 없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진짜 전혀 모르는 나라를 끌어들인다는 거는 이거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혐의가 없는 나라라고 치부를 했고요. 미국은 아예 모르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중하라고 했는데 충중, 청나라와는 계속해서 우리가 200년 동안 그래도 오랑캐였지만 사대를 해왔는데 이게 뭐 더 뭐 어떻게 친할 게 뭐 있겠냐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미국과 수교를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수교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 실패로 끝난 거지. 그리고 이만소는 유배 갔는데 홍제학이요. 이분이 강원도 유생인데 이분이 한 번 더 올라오신 거야. 이분도 올라오셔갖고 이분 올라온지 몰랐나 봐요. 올라오셔갖고 만원 척사서라는 걸 올려갖고 미국과의 조약은 안 됩니다. 넌 또 뭐냐? 얘는 그래도 이만소 이왕의 후손인데 넌 또 뭐냐고 이분은 차명을 당하세요. 이분은 그 차명 당하시고 이분은 유배 가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식인들이 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구나 해서 입 다물고 계시다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언제 다시 일어나냐 90년대 다시 일어나십니다. 이때는 어떻게 더 이상 상소문이 아니야. 상소문이 아니고 뭘로 이제는 칼 들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의병이 되신 겁니다. 상소가 아닌 의병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출발하신 거지. 재탄생하신 거죠. 이때는 무슨 일 그쵸 을미사변 단발령 터진 겁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터지자 을미사변으로 우리 국모가 죽었어요. 국모가 죽고 단발령을 통해서 우리 양반들이 지켜야 돼. 그 법도가 사실상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 도저히 안 되겠지. 근데 상소문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뭐예요? 칼 들고 나타나신 거야. 이제는 항일의병. 저건 당연히 일본 때문이니까. 일본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항일의병으로서 이제 칼을 들고 양반의병장들이 양반 유생들의 유생층의 의병장들이 이제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들 이 바로 전년도 이때 을미사변 바로 전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터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게 진압이 되고 일부 자녀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양반 유생들과 함께 뭐 한 거야? 항일의병을 벌인 거죠. 알겠죠? 이때 항일의병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요게 이제 위정척사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이고요.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양반 유생들은 이제 뭐 한 거야? 유생들은 의병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의병 운동은 뒤에 가서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정척사의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대별로 끊어져 갖고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때부터는 의병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상소문은 의병화. 알겠죠? 자, 이 위정척사는 반침략, 반외세, 침략에 대해서 반하고 외세의 침략에 대해 외세의 어떤 접근에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단은 개화 자체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계적 분위기는 흐름은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봉건적인 옛날 체제만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근대화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더라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모굴란의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굴란. 자, 이모굴란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이모굴란은 뭐 때문에 자, 앞에서 우리가 개화 정책을 막 실시했었습니다. 통리개화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설도 막 도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양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절단도 파견하면서 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발이 있었죠. 위정척사들의 반발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걸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들을 다 누구한테 모든 계층에게 개화를 한다면서 개화를 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계층에게 다 개화의 어떤 비용들을 줬으면 모르겠지만 일부에게만 국한된 거야. 그리고 개화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건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당연히 세금에서 충당했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배경은요, 개화 정책 추진으로 일단 외국 상품들이 유입이 되니까 일단 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유입되니까. 그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봤지만 뭐 우리 상품들이 외국 상품들한테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수공업 제품들, 우리의 간의 수공업들이 많이 지금 이제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배층은 수탈하고 백성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개화정책 추진으로 뭐냐면 개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개화정책으로 이제 외국 문물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용들은 당연히 백성들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비용을 부담했고, 거기에 이제 그 부담 중에서 구식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구식군들은 13개월치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별기군, 특히 군제 개편 과정에서 별기군을 양성하면서 별기군에는 많은 자본과 비용들이 투여가 됐지만 그렇지 않죠. 나머지 구식군인들한테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때 상황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모든 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폭발한 게 뭐야? 딱 하나가 폭발한 거야. 한쪽에서 폭발한 게 누구예요? 군이 구식군인들이에요. 구식군인도 폭발하니까 여기 있는 민들이 어떻게 했을까? 가담을 할까요? 그쵸, 가담을 하죠. 지금 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요. 끓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하지 하는 와중에 구식군들이 빡 폭발하니까 민들도 가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직접적 계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가득 차고 있었는데 이때 별기군 우대정책 속에서 구식군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고 결국 1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자, 이거 자기가 1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 월급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13개월치 월급을 딱 지연했는데 한 달치 월급을 주겠대요. 당시에는 뭐 돈으로 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뭐 돈으로 준다라고 이제 개혁을 통해서는 원칙을 세워놨지만 사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돈으로 주기보다는 이때는 아직까지 아니죠. 갑오개혁 전이니까 돈으로 주기보다는 주로 이제 쌀로 이제 월급을 줬는데 이 쌀에 뭐가 있는 거야? 이 겨나 모래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구식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관청이 어디였냐면 선해청이었어요. 그 선해청의 당상관이 누구냐? 민씨지만 사람이야. 민겸호라는 사람이야. 민겸호. 그래서 이제 따지러 간 거죠. 따지러 가고 왜 우리한테 우리 13개월 월급 밀렸는데 그것도 한 달치 주려면 좀 제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 우리 집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주면 되냐라고 하니까 그 민겸호 당상관 집에 있던 노비들이 이 구식군인들 어떻게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평민들 중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말 그대로 푸대접하면서 쫓아내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폭발한 거지 구식군인들이 폭발하면서 이제 그곳에다 이제 불을 지르고 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이거를 이제 딱 수습해갖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제 이걸 이용했던 세력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누구냐?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자, 구식군인들이 이제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지시를 받은 거지. 대원군은 당시에 하야한 후에 잠자코 있다가 이걸 기회로 다시 한번 재집권의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그때 지금 이 구식군인들이 폭발한 거죠. 그 구식군인들을 딱 불러 모은 거지. 얘들아, 지금 니네들 불만이 많지? 일단은 니들의 지금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정권의 개화정책이다. 이 정권의 개화정책이 너희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화정책, 이 정권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 바로 명성황후. 제 민비야, 민비. 저 민비, 민 씨를 잡아라. 이런 거지. 민 씨 잡았는데 민 씨가 그거 안 거야. 어떻게 한 거야? 피신 간 겁니다. 일단은 궁에서 궁녀복을 갈아입고 몰래 궁을 빠져나온 거죠. 피신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니들에게 차별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로 저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 때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신식군대의 교관이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거라.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그 일본인 교관 후리모토라는 놈을 살해하고요.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A조, B조 나누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는 사실상 이제 대원군이 지금 딱 이 상황이 되니까 모른 척하면서 딱 나타나신 거지. 보세요. 전하 아들이었죠. 내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화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화하고 이런 꼴 나면 되겠습니까? 저밖에 없군요. 하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 후에 처음으로 일시적 재집권했을 때가 언제였다? 임오군란 때입니다. 임오군란 때 재집권해요. 그래서 개화정책을 중단했고요. 다시 한번 옛날 통리기마음 별기군 이거 어때요? 이거 개화정책으로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애버립니다. 이거 폐지시켜버리고요. 다시 옛날 걸로 오군영을 다시 부활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죠? 임오군란 중에 일시적으로 재집권한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집권을 했지만 결국 그 집권 기간이 3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 집권이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는 부활해갖고 이제 집권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충주 쪽에 장호원, 충주 쪽에 피신가 있었던 이 명성황후가 누굴 부른 거야?
청나라 군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군대를. 물론, 충주에서, 저기, 휘신간 곳에서 청나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당시 이제 누구를 이용했냐면, 보부상들을 이용했어요. 보부상들. 보부상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만드는, 상인들입니다. 그 보부상인들을 이용해갖고, 고종에게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고종이 드디어 누구한테, 명성하고 민 씨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제 명성황후 민 씨가 결국 청에게 군대를 요청한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민 씨가 결국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결국은 청나라가 3천명에 4천명 가까이 되는 군대, 정규 군대를 끌고 와서는 임오군란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의 이런 어떤 집권은 일시적 집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청군은 승선 대원군을 이렇게 납치해간다. 어디로 텐진으로 압송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청나라 군대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민 씨는 다시 재집권했지만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친청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요. 친청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는 청나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정 간섭. 자, 그와 동시에 일본과는 뭐하냐? 일본은 내정간섭,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시작됐고요.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배상금 지불하래. 왜? 이 군란 중에 우리 공상 안에 물탔고 우리 교관들이 다 죽은 거 아니냐? 니들이 구식군인들이 한 거니까 니들이 당연히 정부에서 배상해줘야지 하면서 당시 재물포 조약이라고 체결해요. 자, 이건 결과물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 앞으로 이 공사관을 다시 지을 건데 이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경비병 뭐 한두 명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경비병 약간을 둔다라고 합니다. 경비병 약간을 둔다. 그 약간이 몇 명이냐? 150명 가까이 일본 경비병을 둔다. 한마디로 일본 150명 가까운 일본 군대가 자신들의 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렇죠?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이라고 하는 150명에 가까운 이 경비병이 당시 어디로 조선에 들어왔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지? 두 나라 간의 군사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당시엔 누가? 청나라 군대가 거의 4,000명에 육박하고요. 일본 군사는 150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청일 양국 군대가 들어온 상황이 이때쯤에 벌어지게 된 거죠. 알겠죠? 요거로 청일 양국 군대, 청일 양국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국내에, 그치? 영국내가 국내에 주둔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의 사실상 우리가 요청했던 나라는 청나라. 청나라는 내정 간섭을 하면서 당시 자신들의 군대, 거의 4,000명 가까운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그리고 고문들을 파견하죠. 고문들은 정치에는 마젠창, 외교에는 말렌드로프 등등등등의 고문을 파견합니다. 두 명만 좀 기억하자고요. 정치에는 마젠창, 외교는 멜렌드로프 같은 우리나라 첫 번째 고문들이에요. 고문들이 드디어 파견하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자, 거기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자, 이건 정치적인 어떤 간섭이라면 경제적인 것까지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무역을 했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지로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어디서만 할수 있도록? 개항장에서만 할수 있도록 했잖아. 우리 아까 봤죠, 앞에서. 간행이정 심리. 물론 간행이정 심리는 당시 일본과 맺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다른 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거류지를 정해놓고 너희들이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류지를 설정한 다음에 그게 딱몇 리로? 10리. 4km 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청나라는 그런 거죠. 야, 다른 나라하고 나하고 같니? 이런 거지. 나는 다른 나라가 균점하는, 일체 균점하는 그 상황과, 같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나는 말이야, 다르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나의 이제 속국이야. 하면서, 여기다가 자신들은, 너희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니까, 속국으로서, 너희들은 우리 속국으로서, 우리는 너희들의 내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내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쵸? 요거 두개 합치되, 내지까지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 라고 선포를 한게 바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박으로 명시하면서 우린 너희들의 내륙으로 진출해서 우리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해 나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세요. 결국 이런 경제 침투와 더불어서 정치적 간섭까지 했던 게이 임오군란의 결과물. 그 가운데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경비병이 들어와서 우리를 또
우리를 약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알겠죠? 자, 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게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자, 당시 민씨 정권이 어떻게 했다? 민씨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다? 친청 보수화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청 보수화. 청에 의존적이 되어버렸고요. 더 이상 개화를 빠르게 나가지 않는 약간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더 이상 개혁을 조금 중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친청 보수화에 협력했던 애들이 누구였었죠? 바로 옹건계파였죠. 그러시죠? 라면서 옹건계파들은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 그래서 여기에 반발했던 애들이 누구였어요? 반발했던 게 급진계파였죠. 급진계파들은 뭐라고 했어? 아니, 지금 개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 개화를 지금 천천히 하겠다니 이건 말이나 됩니까? 라면서 여기 이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반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친청 보수와 이 민시정권의 친청 보수와 협력했던 이들을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옛날 것만 지키려는 수구당이지? 맨날 청나라에 사대하는 사대당이지? 라고 비판했다고요. 우리가 진정한 뭐라고? 우리가 진정한 개화 세력이야 하면서 개화당이다.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위한 독립을 위한다. 어디 청으로 독립하는 그런 당이야. 독립당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답니다.라는 거야. 자, 지금 현재는 권력은 누가 잡고 있어? 민씨와 바로 이 옹건계파들이 사실 잡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들은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야. 밀려나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여긴 얘네들은 이분들은 이 급진사대부, 즉 개화당과 독립당은 뭔가 자신의 입지를 뭔가 확대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해야겠죠. 마련해야겠는데, 자, 몇 번 합니다. 재정 싸움을 해요. 재정권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자, 나라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가 저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 여러분, 재정권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나라, 국가, 정부 안에서는 재정권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재정권을 차지하냐?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권력을 차지하냐, 마냐. 권력을 차지하냐? 아니면 권력을 뺏기냐? 이 문제여도 이제 결부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급진계파들은 지금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이자 재정 확보라는 어떤 그런 카드를 들고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일본에 가서. 이거 어디로부터? 예, from 일본입니다. from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차관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차관 도입하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 재정 확보 실패하고 말지. 실패하자 이들의 입지는 완전히 꺾입니다. 꺾여요. 꺾이는 상황이죠. 아,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찰나에, 이들의 입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떤 일? 요거 두 개 제역합시다. 요거도 이 차관 도입도요, 좀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는 좀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요 청군 일부가 출소한다. 자, 이게 뭐냐면, 청나라 군대 일부, 청나라 군대가 약 3,000명에서 4,000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와의 전쟁에 빠집니다. 선생님, 청프전쟁인데, 프랑스는 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베트남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는 싸웁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의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쪽으로 이제 계속 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나라가 속국으로 삼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요쪽에 이제 프랑스가 살짝 마수의 손길을 딱 뻗치자, 여기에 이제 프랑스, 청나라가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다 대항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군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군대를 절반 가까이 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약 한 1,500명 정도가 남아요. 다 빠져나가고 1,500명 정도가 남는데, 자, 이때 이제 누가? 일본 공사관에서, 다케조에라고 하는 일본 공사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자, 이때가 너희다 기회다. 너희는 우리를 모델로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거지. 내가 우리 공사관에서 너희들이 부족한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상황을 잘 만들어봐. 그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거야. 자,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청나라 군대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모두 군사도 지원해준대. 물론 군사가 몇 명이에요? 150명밖에 안 됩니다. 150명밖에 안 되지만, 선생님 150명으로 1,500명 어떻게 기여하는데, 방법이 또 있어요. 당시 급진계파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 아까 우리 뭐 김옥균도 있었죠. 김옥균, 그 다음에 뭐 박영효 있었잖아. 박영효, 그 다음에 뭐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분들이 있어. 이때 또 누구? 서광범도 있고요, 홍영식도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인데 그중에서 박영효가 당시 원래는 한성부의 판윤이었습니다. 한성부, 지금은 좀 서울시장이었는데 요분이 이제 약간 세력이 밀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광주 유수부로 가는 유수관으로 가요. 광주 유수부의 유수관으로 갔던 게 박영효. 근데 그 유수부에서 이 박영효가 데려올 수 있는 군대가 약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1000명 얘기하면 힘들긴 하지만 상황만 잘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승산도 있다라고 이분들은 판단한 거지. 그래서 D-Day를 잡은 거야. D-Day가 언젠데요? 우정국 파티 때. 우정국을 처음으로 한 거야. 우리 아까 우정국이 1884년도.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 터지는 그 해에 우정국이 오픈이 된 겁니다. 그 우정국 파티 때 처음으로 오픈식이야, 오픈식. 커팅하고 하는. 그 오픈식 때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당시 오픈식이니까 당연히 많은 고관들이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관들을 살해한 거죠. 민씨 일파를 처단하고. 당시 뭐라고 하냐? 왕과 왕비를 속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정국 축하 파티 때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뭔가 소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하. 그 다음에, 우리 황후께서는 빠져나가시죠. 어디로? 지금 이제 창덕궁에 있었는데, 창덕궁에 있었거든요. 당시 창덕궁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경우궁 쪽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합니다. 경우궁. 다른 궁인데, 여러분 처음 보는 거니까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경우궁이 이제 여러 이제 이궁 중에서 가장 작은 이궁입니다. 작아야지만 그들이 방어가 가능하잖아요. 넓으면요. 이게 방어할 이게 구역이 되게 넓어지면은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죠?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을 딱 해갖고 이 널 넓어버리면 여기 곳곳으로 이제 빠져서 들어가서 침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으면 어때? 충분히 이게 이걸 어느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커버가 가능해. 그러니까 작은 경우로 이동했는데 아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눈치가 빠른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청나라 쪽에다가 염통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또 보니까 아 이들이 이제 뭔가 일으킨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성황후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는 이 좁은 공기에서 잊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다시 창덕궁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니까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때 이제 청나라에게 연통을 놓고 청나라가 어떻게 한 거야? 빨리 들어온 겁니다. 쫙 빨리 딱 들어오면서 사실상 요들을 딱 제거해버리고 당시 일본 공사관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청나라 군대가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럼 피해를 엄청나게 입을 수 있겠다 싶었는지 싸우는 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중간에 철회를 해버리고요. 드디어 이제 그들은 지원을 철회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안 한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며칠 만에 끝난 거야? 청군에 의해서 3일 만에 결국 끝나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3일 만에 끝났지만, 자, 그럼 이들은 결국 명소왕을 핀식인 다음에 뭘 수립했냐면, 개화정권을 수립했어요. 개화정권. 개화정권을 딱 수립을 했는데, 이 개화정권이 바로 14개조 개혁정강이라는 겁니다. 14개조 정강이라고 했는데,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하면서 자신들끼리 이제 뭐 내각을 딱 수립한 거죠. 내가 수립하고 이제 근대적 국민국가를 우리가 건설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결국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끝났고 재원을 약속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싸우다가 중간에 지원을 철회하는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실패 원인은 청나라의 무력 개입이 있었고요. 일본에 대한 의존, 그 일본이 처음에 도와줬다고 했는데 도와주다가 중간에 발을 뺐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지지가 결연했다. 왜? 이 14개조 개혁정강,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14개조 개혁정강에는 민들이 원하는 게 별로 없었어. 물론 여기에는 뭐 14개조 개혁정강에는 그들의 어떤 세상, 결국은 이제 뭐 신분제 폐지 이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민중들은 다른 것보다는 뭘 원했어요? 토지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왕 근대적 개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농민들도 한 뼘의 땅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토지 개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으면 했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세금에 대한 개혁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결국 청군에 지금 됐고요. 청의 내정 가슴은 어떻게 했을까? 심화됐고 개화 세력도 아까 봤잖아요. 개화 세력도 어떻게 했다고? 몰락. 그렇죠. 몰락했습니다. 어떻게 된다? 죽거나 또는 망명. 주로 이제 망명 갔던 곳이 주로 일본이겠죠. 일본으로 망명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중에 일본은 또 미국으로 다시 망명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오군란이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에 결과물 한번 좀 볼까요? 결과물. 결과물 보시면 어떻게 했다? 내정 간섭은 점차 심화되었고, 우리는 다시 다 개화 세력은 완전히 몰락해 하고 말았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나라 간에 또 조약을 맺었어요. 두 나라는 누구? 요거 좀 잘 볼까? 텐진 조약. 자, 요 텐진 조약입니다. 당시 중국의 텐진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갖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 지금 한반도에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니, 일단 군대만이라도 우리가 철수하자. 라는 거지. 서로 군대를 철수하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으르렁거리다가는 이게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철수하자. 단, 우리가 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될 때는 언제다? 만약에 유사시, 도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너희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테니, 너희가 온다면 우리도 알려달라 이거지. 우리도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걸 여기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양국이 지금 이제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자국으로 공동 철수하고, 만약에 군대를 만약에 파견하게 된 일이 발생한다, 상대방국에게 알려준다. 즉 공동 출병하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공동 철수의 공동 출병이라는 어떤 내용을 담은 텐진조약이 발표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도와주다가 중간에 발을 뺐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도와주다가 우리가 공사가 또 불탔어. 그리고 우리 피해도 또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또 책임져 이거예요. 처음부터 도와주려고 했으면 그런 것까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뭔가 이권을 노리고 한 거지,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한성조약 체결합니다. 한성조약, 조선과 일본과의 한성조약, 공사관 신축병, 너희들 도와주다가 우리가 청나라 군대한테 결국 피해를 받고, 항상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면서 공사관 신축병 대라,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배상금도 지불해라, 이런 거죠. 배상금 지불. 이때 또 앞에서 이 재물포 조약 같은 경우는요, 배상금이 50만 원이었고 너무 많아갖고 5년 할부로 이제 배상금 지불합니다. 이때 또 뭐냐면 그 배상금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또 배상금 또 15만 원 또 지급했던 때가 바로 이제 한성조약. 각각 재물포 조약 때는 재물포 조약은 이목을란 후에, 갑신협의 외에는 일본 간에는 한성조약. 이거 잘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알겠죠? 체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수개는 전에 체크. 갑신협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들이 그러면 하고자 했던 근대 국민 국가는 무엇이냐라는 거지. 이거 몇 가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밑줄 친 거는 정확하게 보시고 필수입니다. 일단 청에 대한 조공을해. 그들은 이제 청나라에게 허례, 조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는 거지. 중국 4대 관계 없애자. 이들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모델이 일본이었거든요. 청나라에게 4대는 이제는 하지 말자 이거지. 자, 그리고 문벌을 폐지해야 된다. 양반의 가문들을 가지고 파벌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고요. 인민평등권 제정해야 된다. 자, 요거 좀 볼까? 인민평등권. 요거는 신분제 폐지까지 간 거야. 신분제는 없애야 된다. 이거는 그나마 뭐 민들이 어느 정도 되게 호응하는 거였지만, 자, 중요한 게 있죠. 요거 지조법. 지조가 뭐예요? 땅지자에다 세금조자. 그러니까 땅에 붙이는 세금에 대한 개혁. 조세에 대한 개혁이지. 이게 근데 세금에 대한 개혁인데요. 이게 농민들이 물론 세금에 대한 개혁 되게 뭐 남들 호응할 수 있지만,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아까 한 뼘의 땅이라도 내 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 소작농들이 많았거든요.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조금 개혁한다고 그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거는 민들 때문에는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조법 개혁 이런 것들 때문에 민중의 지지가 좀 부족했던 거고요. 해상공고 폐지입니다. 해상공고는 보부상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적인 기구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요, 이게 보부상들 같은 경우 아까 봤죠, 임오군란 이후에 보부상들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에게 이제 연통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된 게 임오군란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의 어떤 일 이런 것들 민실을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혜택을 준 거지. 이게 진짜 이게 이때부터 이제 정경유착인 거죠. 정경유착은 우리가 고대 국가부터 중세 뭐 근세 이루어지면서 정경유착은 계속 있습니다만, 이때도 이게 정경유착 아니겠어요? 보부상들이 도와줬으니까 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경유착. 그래서 이런 것들 전근대적인 상업특권 이거는 거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들은 원래 원했던 게 뭐냐면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가 중요하다.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에서는 여러분들 뭘까요?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왕권을 약하는 거예요. 왕권을 줄이는 거예요. 왕은 존재합니다. 왜? 군주는 있지만 왕도 헌법에 입각해서 앞으로 정치해야 됩니다. 왕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거니까 왕권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왕권 축소니까 왕권 강화기구였던 규장각 같은 것들 폐지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폐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불필요한 관정 폐지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게다가 이제는 왕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가 하래? 대신과 참찬이 이제 회의를 요청하고 정령을 공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 원래 뭐였는데 전제군주제냐.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전제군주제인데 이 전제군주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입헌군주제 가자. 그러니까 왕도 이제 왕권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에 일어나 기억하세요. 이제는 근대적인 조세를 위해서는 제정에 일어나가 필수적이다. 호조를 통해서 제정을 하나로 통일시키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정이 당시에는 뭐 중앙세금에 중앙에다 내고 지방세는 수령에게 내고 여기저기다 세금을 막 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자. 어디로? 호조에서 이걸 담당하는 걸로 하자라고 재정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밑줄 긋은 거 제가 빨간색 밑줄 긋은 거 몇 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고 요 정도는 우리가 체크하셔야죠. 요거 다섯 개는 필수고요. 나머지 요거는 뭘까? 나머지 요거 규정과 폐지하고 요거는 옵션으로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갑신정변 이후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세는 어떻게 변했냐? 자, 갑신정변 이후. 자, 지금 현재 갑신정변 이후에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보시면은, 이게 85년도거든. 85년 이후, 84년도에 갑신은 터지고 85년 이후에,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84년도, 갑신정변 끝나자마자 우리가 뭐 하냐면요, 조러소 통상조약입니다. 러시아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러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차 남하를 막 시도합니다. 남하를 이제 하려고 하자. 여기에 반기를 줬던 게 누구냐? 러시아가 남하를 하게 되면은 누가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반발하게 될까? 영국이에요. 러시아 남하를 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온 이유는요. 우리나라에다가 부동항, 얼지한 항구를 통해서 동남아시로 내려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게 바로 러시아의 목적이에요. 말했잖아. 우리나라는 모든 서양 제국국가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자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교두보였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가는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반발했던 게 누구냐면 영국입니다. 바로 영국. 동남아시아 쪽에 자신의 식민지를 많이 보유하거든. 영국이 이제 반발하겠죠. 그러자 러시아가 딱 조러소 통상조약 이후에 뭐 조러 비밀협약 등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저쪽 북쪽에 있는 뭐 경흥 이런 곳에다가 항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거를 눈치챘던 영국이 이곳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함대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을 해버려요. 이게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요. 요거는 갑신정변 이후입니다. 거문도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섬이었던 거문도를 점령해서 이곳에다가 자신들의 항구인 해밀턴항이라는 걸 만들어요. 해밀턴항 뭐 이런 거 있어요. 해밀턴항. 만약 이거 사료 해밀턴만 나오면 아 이거 영국이 거문도에다 만든 항구구나 하는 거. 해밀턴 항에서 정박하면서 3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 거문도 사건 통해서 러시아와의 계속해서 이 팽팽한 어떠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결국은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하지 않겠다는 구실, 물론 남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남하 안 할까요? 계속합니다. 계속 시도해요. 구실을 가지고 이제 철수하게 됐던 게 거문도 점령 사건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뭐야? 러시아와 지금 이제 영국의 이런 팽팽한 대립. 게다가 텐진조약 이후에 누구랑? 일본과, 그쵸? 청나라 간에 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 이 과정 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에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 그 다음에 6.1준 이런 분들이 뭘 얘기하냐. 부들러는 딱 봐도 독일 부영사인데 독일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한반도에서 크게 뭐 입지가 강한 세력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야 어차피 내가 못 먹는 떡 아무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아니 뭐 이렇게 두 나라, 내 나라가 한반도를 두고는 이쪽에 정세가 되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쪽을 건들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중립파론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6.1준은 뭐예요? 이분은 언제 갔다 왔냐면 이분은 이제 보빙사 사절단으로 갔다가 자신의 어떤 그 약간의 배움의 길이가 짧다는 걸 느꼈는지 왜냐하면 남들이 영어 좀 한다고 왔는데 영어를 일본에서 배워갖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공부 좀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몸으로 공부하다가 갑신정변 터지는데 이제 그래서 갑신정변 되게 개화당 세력이거든요. 갑신은 터지자마자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아씨 어떻게 하지 하다가 유럽을 한번 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서유견문을 책을 쓰는데 유럽 돌고 온 다음에 국내 들어온 거죠. 국내 들어와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뭐 불가리아도 있고 뭐 스위스도 있고 여러 중립국가들인데 우리도 그들처럼 중립국가를 만듭시다.
아무도 우리 누구를 간섭하지 말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중립국화를 시킵시다. 그 중립국 이론이에요. 중립화 이론.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선정부에서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거 그래서 의견이 그쳤던 거예요. 바로 이게 중립화 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까지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입니다. 갑신 이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외정세가 조성이 되자 뭐 중립화 론이 나오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한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요거까지 봤는데요.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잘 봐요. 우리가 사건이 있는데 근대사는 항상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원인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게 마련인데 이 원인이 이 결과가 또 다음 사건으로 이어질 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결과가 나오고 또 이 원인 이 결과가 또 나중에 이게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근대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어지는 게 우리가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를 주로 보라 했잖아. 뭐 조선 전기는 성격이 어땠니? 조선 후기는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전기 후기를 각각 성격을 보고 그때 상황을 보고 한다면 이거는 사건별로 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별로 원인 결과 원인 결과인데 그 결과가 다음 사건의 원인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 터지고 난 다음에 요 갑신정변 결과물 요런 어떤 그 다음의 모습이 다음에 어디 바로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자, 보시면요. 이런 거죠. 일본은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점차 경제적 침투를 강화합니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 강화.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강화한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청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청나라가 지금 우세하죠. 정치적으로 청나라가 지금 좀 더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일본은 좀 더 우리하고는 이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83년도에 일본도 최혜국대우 조항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일통상장정에서 최혜국대우를 집어넣으면서 일본도 내지통상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본격적으로 경제 침투를 강화시켜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약간 청나라의 입김이 센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렇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조정을 한번 보자 했습니다. 개화당 세력이 몰락을 했어요. 그럼 누구의 세상입니까? 민씨죠, 뭐. 민씨 세력의 권력 독점이 벌어져요. 여기에 물론 동조하나가 온건 개화파들이지만 온건 개화파들은 뭐야? 민씨 세력하고 같이 가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세상에 오는 거지. 급진개파는 어떻게 됐어요? 몰락이라니까. 갑신정변 몰락이에요. 결국은 일본의 경제 침략 침투 속에서 누구만 고생하는 거야? 농민들이 힘드는 거죠. 민들의 힘든 농민들의 고통, 민들의 고통입니다. 자, 이따가 볼게요. 민들의 고통이 이뤄지는 거고 민시대를 조건하면서 즉 돌려 독점하면서 이 정치 권력상에서요 한쪽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 견제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한쪽이 언제 이게 또 정치는 개판 나는 겁니다. 항상 있잖아요. 정치는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게 뭐가 나올까? 탐관원이 나오는 거죠. 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씨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독점, 민씨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뭐가? 탐관오리들이 엄청나게 수탄을 이어갑니다. 이게 지금 먼저 어디서?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경제적 침투 강화, 권력 독점에 따라서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강화한다. 참다가 누가? 농민들이 터트린 거예요. 밀란들이 계속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여러 밀란들이 발생하는데 그 밀란들이 약간 변화되는 거야. 뭘까요? 이게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 거지. 당시 이 동학은 평등을 얘기했던 종교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농민들이 같이 규합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합친 거지. 농민들의 밀란은 그저 되게 약간 산발적이었는데 이 동학이란 종교를 이용하면 뭔가 어떻게 될까?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화된 농민운동. 즉 그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여기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근대 구국운동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개혁 좀 볼 겁니다. 개혁의 내용들. 우리 근대 구국운동.
네, 지금은 근대적 개혁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근대 구국 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 근대적 개혁의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